이웃 주민들이 알까 싶어 집 주변 텃밭으로 나왔는데 저기요, 허참씨 못 보셨어요? 아니, 이분은? 허참씨 아니세요? 못 알아볼 뻔했어요. 서울하고 가깝고 이러니까 어쩌다 우연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산을 찾게 되고 그런 거지. 근데 하다 보면 이제 자꾸 꾸미게 되고 만들어 보기 싶기도 하고 그지. 이런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를 이용해서 그늘을 찾아서 사람이 사는 게 딱 그런 거야. 그런데 여기 뭘 심으신 거예요? 고구마하고 고추. 여기는 아직 아무것도 안 심어서 여기는 이제 무 이제 나중에 7월 중순쯤에 돼가지고 무 심고 이제 하려고. 엄청 많은 양 같은데? 많아. 몇 집이 김장할 때 쓰는 거야. 아, 김장할 때? 응. 이 고추 나중에 말려갖고 응. 빻아갖고 이렇게. 응. 단단히 안 하면 태풍에 다 쓰러져. 네. 진짜 농민 진짜 고생하시는 걸 고생하는 걸 안다고. 허리가 휘어지고 아플다 하는 걸 안다고. 해보면 알아. 이게 땅은 땀으로 말한다. 진짜 그 말 누가 했는지 명언이더라고. 그대로 해보면 다 느껴. 올해 좋은 수확 기대할게요. 더위를 식히고자 집으로 돌아온 허참. 이곳이 바로 남양주에 위치한 허참의 보금자리. 지금은 작동을 멈췄지만 겨울엔 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것 같은 철제 난로와 흔하지 않은 소품들로 꾸며진 이 집은 허참이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추억이 가득한 곳이다. 아, 난 지금 여기서 산 지가 벌써 30년 넘어. 송천리에 살다가 송천리에 살다가 지금 일로 온 거야. 여기가 어머니 방이야. 아이. 어머니가 언제든지 오셔서 쉴 수 있도록 가스러니 정돈해둔 방. 아니, 여동생 집에서 그 계시니까 괜찮아. 어머님은 지금 많이 좋아지셨고 많이 좋아지셨고 이제는 노인정에도 나가시고 전에는 안 나가셨거든. 근데 이제는 좀 뭐 교회도 다니시고 와 정말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예요. 이 집에는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 또 하나 있다는데 바로 직접 심고 키운 채소들로 가득한 텃밭이다. 뽑힌 건 감자, 고구마, 상추, 청배추, 가지, 오이, 토마토, 부추. 완전히 벚꽃 떨어지면 여기 눈 내린 것처럼 하얀. 저게 남촌 담인데. 뭔가 이 집에서 그 어머님을 향한 마음이 확 느껴지는 핀꽃. 아니 그러니까 연세 있으시니까 이렇게 혼자서 고쭈고쭈 하시고 이제 이러시지. 엄마가 한 번 딱 나오셨어. 밭에서 일하는 거 그 한 번. 근데 카메라가 이렇게 선배님 사시는데 이걸 찍거나 그러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지. 가급적이면은. 그날 오후 허참의 집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바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들이 놀러 온 거. 여기 잡아. 여기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서아론. 서아론. 아론 강하다. 그다음에 우리 저 백지현 맞습니까? 백지현. 몇 살입니까? 8살. 여 이빨은 어디 갔어요? 치아는? 아, 너무너무 귀여워서 지붕에 올려놨대요. 그럼 외손자, 외손녀들이 아, 그리고 친손녀는 지금 오침을 즐기고 있어요. 제가 너무 잠이 와서요. 조금 이따 만나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물. 물을 이제.